이어서 선수단 입장하겠습니다. 3월 개막한 후 쉼없이 달려온 WK리그 어느새 20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20번의 땀방울은 단비가 되어 그라운드를 적시고 여자축구의 자양분이 됩니다.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 여자축구단의 디벨론 WK리그 20라운드 상암 보조구장 현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영입니다. 이제 양팀의 선수들이 이곳 상암 보조구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개막 후 20번째 경기를 앞둔 오늘의 양팀 22명의 선수들, 서울시청 그리고 화천 K스포 여자축구단 선수들이 모두 다 그라운드로 입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상암의 날씨는 상당히 무덥습니다만 선수들을 뜨거운 열정으로 이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홈팀 서울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류지수, 백도혜, 정유진, 신보미, 정영경, 광민영, 정민영, 강태경, 캡틴 유영아, 장유빈, 한채린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지난 경기와 두 명의 라인업을 바꾼 유영실 감독, 오늘 경기 장유빈 그리고 류지수 선수가 새롭게 선발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화천 K스포 여자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강재순 감독이 이끕니다. 캡틴 민유경, 정지현, 최수진, 윤지현, 맹다이, 타나카 아스나, 위재은, 최정민, 손윤희, 문은주, 최유정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주심의 일세가 함께 WK리그 20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 흰색 유니폼의 원정 화천 K스포 여자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보라색 유니폼의 홈팀 서울시청입니다. 한쪽 측면으로 연결해 줍니다. 가운데로 전달, 페네티를 바깥에서 그대로 오른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화천 K스포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센터라인 쪽에서의 프리킥 앞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장유빈 쪽 떨궈졌고요. 유영아 슈팅! 벗어납니다. 장유빈 그리고 유영아로 이뤄졌던 완벽한 공격 전개. 하지만 크로스바를 살짝 벗어나고 맙니다. 높은 위치에서의 드로인 빠르게 전달해줍니다. 페르테리 안쪽에서 공 잡아놨고요. 두 명의 선수가 달라붙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헤더! 벗어납니다. 화천 K스포 페르테리 안쪽에서 헤딩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만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역습기에 한채린 공 잡아놓고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줍니다. 공이 연결됐고요. 장유빈입니다. 장유빈 페르테리어 바깥에서 오른발 민유경 잡아냅니다. 한채린 장유빈으로 이어졌던 서울시청의 득점 공식. 하지만 이번에 민유경이 공식을 방해합니다. 페네테르 안쪽에 역시나 많은 선수들이 투입 올라갑니다. 뒤쪽에 흘려줬고요. 훈전 상황 걸어냅니다. 서울시청의 좋은 수비 집중력, 최유정이 뒤로 전달해줍니다. 정지현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떨고 놓고요. 그대로 오른발! 아, 최정민의 슈팅 왼쪽으로 멀리 벗어납니다. 프리킥 높게 올라갑니다. 뒤쪽에 헤더 민유경 잡아냅니다. 민유경 오늘 경기 화천 K스포를 여러 차례 구해냅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잘 돌아섰고요. 오른쪽입니다. 끊어냈고요. 다시 한번 윤지현의 오버래핑.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 막아냅니다. 슛! 들어갑니다. 화천 K스포 위재은 서울시청의 천적의 면모를 오늘 경기에서도 발휘합니다. 전반 29분 위재은의 득점으로 1대0 앞서나가는 화천 K스포. 이번 시즌 서울시청 상대 두 번째 골을 기록하는 위재은. 강재순 감독의 위재은의 선택 오늘 경기도 적중합니다. 서 화천 K스포를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타나카 아스나 센터라인 오른쪽 보내줍니다.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달립니다. 최정민 페네트리 안쪽 오른발 벗어납니다.
최정민의 빠른 발 그리고 좋은 세로 오른발 슈팅까지. 하지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아, 최정민 선수 아쉬운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영아, 유영아, 한채린, 한채린 돌파 시도 사이 공간 한채린입니다. 한채린 왼발 크로스바 위로 벗어납니다. 아, 한채린 선수 왼쪽 측면에서 수비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 공간을 돌파했고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신보미의 왼발 얼리 크로스 헤더 경합 높게 떴고요. 민유경이 처리해냅니다. 네, 맹다희의 파울. 빠르게 전달합니다. 한철인 쪽. 터치라인 아웃. 오늘 윤지현 선수 한채린 선수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백도에 끊어냈습니다. 백도에 오른발 크로스발이 살짝 벗어납니다. 백도에 선수가 추가 시간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서울시청과 화천 케이스보의 디벨론 WK리그 20라운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양팀 모두 다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화천 케이스보 여자축구단 위재은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1대0 리드를 가져갑니다. 서울시청 역시나 좋은 공격력 한채린, 장유빈, 유영원을 앞세운 이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화천 케이스보의 주장이자 수호신 민유경 골 키퍼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유경 키퍼의 선방과 서울시청의 천적 위재현 선수의 득점으로 화천 케이스포가 1대0 리드를 지키면서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전 서울시청이 반격에 성공할지 화천 케이스포가 오늘 경기 리드를 지키고 승리 거두면서 인천 현대 제철과의 1위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있고요. 타라카스나 왼쪽으로 길게 연결이 됩니다. 위재은, 위재은 페네티리 안쪽으로 진입 직접 돌파 슈팅까지 류지수가 막아냅니다.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내는 선방 위재은과의 1대1 찬스 류지수가 방어해냅니다. 킥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류지수 잡아냈는데요. 떨굽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이게 안 들어가네요. 지금은 류지수 선수의 캐칭 미스가 있었고 이 떨어지는 공을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만 화천 케이스포엔 정말 아쉬운 기회 그리고 서울시청에겐 정말 다행히도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한번 볼 경합 타나카스나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왼쪽 빈 공간 위재은 공 받아놓고 외곽에서 직접 오른발 류지수 품에 안깁니다. 위재은 오늘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류지수가 빠르게 앞쪽으로 전달해줍니다. 와서 플레이해주고 있는 후반전 광민영 앞쪽으로 전달해줍니다. 빈 공간 지금은 네 백도의 선수와 민유경 선수의 충돌인데 네 신경전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민유경 선수가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백도의 선수가 네, 공을 향해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덥습니다. 헤더 백헤더 한채린입니다. 페네트리어 바깥 한채린의 왼발 벗어납니다. 연이은 한채린의 슈팅. 오른쪽 측면에서 화천 케이스포 타나카스나 짐투 패스 연결이 됩니다. 위재은 페네트리어 바깥 오른발 벗어납니다.
위재현의 회심의 슈팅. 하지만 이번 슈팅은 골망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백도회 직접 몰고 나갑니다. 왼쪽으로 터치라인 중앙으로 직접 파고 들어옵니다. 그대로 오른발 키퍼 정면 그리고 골! 들어갑니다. 강태경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역습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 측면 천가람 공 잡습니다. 센터라인 천가람 달립니다. 가운데 서서 있고요. 천가람 직접 돌파 류지수가 나와서 걸어냅니다. 타나카스나 헤더로 고유나 오른발 중거리 벗어납니다. 천가람 선수가 센터라인 쪽에서 빠르게 공을 몰고 나갔습니다만 마지막 터치가 조금은 길었고요. 류지수 키퍼가 잘 걷어냈습니다. 전방으로 고윤아의 헤더 다시 한번 걸어냅니다. 헤더 베네테리어 바깥에서 가운데 타나카 가운데 침투 패스 슈팅 골! 화천 캐스퍼 드디어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베네테리 안쪽에 침착한 침투 패스 후에 집중력 있는 슈팅 그리고 강하지 않은 슈팅 문은주가 마지막 슈팅은 패스라는 축구의 역설을 증명하듯 서울시청의 골문을 갈라놓습니다. 화천 K스포 문은주의 득점으로 다시 원정팀 화천 K스포가 2-1로 앞서 나갑니다. 선수 일어났고요. 화천 K스포 역습 기회 오른쪽 열렸습니다. 오른쪽 뒷공간 페네트리 안쪽으로 역습 기회 화천 K스포 컵백 막아냅니다. 이 경기를 마무리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4 디벨론 WK리그 20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의 경기 종료됩니다. 양팀 정말 이곳 상암 보조구장에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화천 K스포 위재현 선수가 전반전 선취 득점을 터뜨리면서 1-0으로 앞서 나갔고 이후에 서울시청 강태경 선수가 페널티리 안쪽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화천 K스포 역시나 우승에 대한 열망, 선두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팀답게 문은주 선수가